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가족과 지인을 만날 수 없어 불편한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시설 예방접종 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결과 정부는 6월 1일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면회는 사전 예약을 통해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며 음식물 섭취는 불가능합니다. 입원 환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다만 임종 시기와 의식 불명 등의 경우 입소자와 면회객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면회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보호용구 착용, PCR 검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대본은 해당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TV를 볼 수 있는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가 무료로 보급됩니다. 점자 리모컨과 수어 화면 확대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방송 접근권 향상을 위한 맞춤형 TV가 보급됩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무료 보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혁신 중점 사업인 디지털 포용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그동안 방통위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TV를 보급하며 편리한 방송 서비스 이용에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 보급되는 TV는 총 1만 5천 대로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해 무선 이어폰과 보청기 활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음성인식 리모컨을 추가로 지급하고 AI가 수어 화면을 자동으로 탐색해 별도의 확대 기능을 지원하는 등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8일까지며 전국 주민센터와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TV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도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켜기 겁나는 분들 많으시죠? 저소득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시행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기존 3인 이상에서 3인, 4인 이상으로 각각 분리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관할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약 7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원당 골목학교에 권용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산한 주말 오후 고양시 덕양구 고양 이민자통합센터의 원당 골목학교는 등교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곧이어
외국인 선생님이 진행하는 영어 교실 수업이 시작되고 교실 안 어린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수업의 열기를 더합니다. Some of them are half Chinese, Japanese, and some are Koreans too. 고향 이민자 통합센터는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 자녀 대상 무료 주말 학교를 최근 개교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원당골목학교는 덕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와 비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함께 언어도 배우고 또 수학 과목도 배우고 또 문화도 다양하게 서로 배우면서 사회 통합의 기회를 갖는 학교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접근이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컴퓨터도 배울 수 있고 수학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중국어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양질의 교육 돌봄 기회 제공 노력은 다문화 복지 정책 거버넌스에 다양한 관심과 지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있는데 점점 더 이렇게 확대되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는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 골목학교의 개교와 운영은 고향경찰서, 고향교육지원청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덕에 가능했습니다. 고향교육의 비전은 다 함께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가자입니다. 원당 골목학교 역시 이 같은 비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희 고향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그 어떤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가운데 저마다의 다채로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큰 축으로 자리한 다문화 가정, 복지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를 기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 소위 학폭이라 불리는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따른 연예인들의 학폭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우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공동주관으로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지원기관 구축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자정을 맡아 학교폭력 근절의 강한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 교육의 캐치플레이즈인 귀한 의견을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임지연 교수는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에겐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하여 참가자들의 공감을 모았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폭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언제든 소환될 수 있는 트라우마와 고통 해소를 위한 현실 체감형 회복지원 대책과 지원기관 구축 강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 폭력이 학생 여러분 자신에게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두려워 마시고 편하게 학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이 기관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안전한 교육 환경과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관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신생아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는 곧 농촌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북 지역의 교육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구윤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전북미래연구소는 21일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의 미래, 교육으로 바라본 농촌 지역 소멸과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미래연구소 천호성 소장의 주제 발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소멸과 지역 붕괴의 대안을 모색하는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전북은 지역 소멸이라는 그런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제 교육도 또 학교 교육도 전북의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지역 소멸과 교육의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전북미래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가진 전북은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의 소멸은 농촌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충분한 심각성이 있고 실제로 향후 10년 이내에 많게는 20에서 30% 학교가 통폐합 또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미래연구소의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농촌 학교의 소멸은 농촌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는 지역 붕괴의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교육단체, 지자체 한 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구윤철이었습니다. 전남에 위치한 순천대학교가 약학대학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며 순천 시민의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이영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지난 20일 약학대학 설립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심포지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천연물 신약연구소 주코홀에서 가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약학대학 김훈 교수가 나와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10년의 발자취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순천 시민의 의료복지 실현을 위한 동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김훈 교수는 지난 2010년 2월 정원 25명의 신입생으로 출발한 약학대학이 초년생 약학대학이었지만 순천시와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연구 기반 시설을 확고히 다져 현재는 변화에 대응하는 최고의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순천대학교 약학대학은 순천 주민의 여러 가지 성원과 도움으로 2011년 개교를 한 이후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순천대학은 순천시의 순천천연물센터의 지원과 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으로 더욱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의 염원인 통합6년제가 내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의과대학 병원이 없는 순천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협약을 시작으로 실습병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돼 이제는 지역사회 의료복지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시민 모두가 차별 없는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가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 두 팔 벗고 나섭니다. 전라남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리고 11번가가 전남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8일 전남도청에서 라이브 커머스와 온라인 경매 사업을 활성화해 전남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농산물 생산자와 구매회사 간 온라인 실시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게 돼 이에 따른 유통단계 축소와 수수료 절감 등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북 부안의 누에타운에서 여러 곤충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최정은 기자입니다. 전북 부안 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에서 제14회 변산 속의 변산, 지름 바꿀 곤충 전문 기획전이 오는 8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곤충 탐사 과학관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골짜기에 어떠한 곤충들이 모여 사는지 3년 동안의 탐사로 얻은 자연 생태 사진과 함께
변산반도 국립공원에서 채집한 곤충 실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부안 누에타운에서 열리는 그 지름박골의 곤충전은 우리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 과거의 참 오지 중에 오지. 그래서 여기 말로는 그 골짜기를 고라실이라고 합니다. 그 고라실 속에 있는 곤충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 3년간 탐사를 했고요. 이번 기획전에서는 곤충의 전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험관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해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는 단순하게 누에고치에 관련된 것만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그 누에고치 말고도 여러 곤충들도 많고 그 오지에 있는 곤충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학습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여가 생활이 위축된 이때 자연이 준 선물 오지의 곤충이 우리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준 선물에 감사하면서 평소 환경 보호를 습관화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60세 이상 여성이 참가하는 제5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북 남원시가 제91회 춘향제를 맞아 제5회 전국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를 지난 18일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는 60세 이상 여성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삶의 감동적 이야기가 있는 어르신을 선발하는 대회로 전국에서 총 24명이 서류를 접수했고 엄격한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12명이 참가했습니다. 시니어 춘향대회 입상자는 앞으로 1년 동안 남원시 노인복지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남원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주에 사는 김채윤 씨가 대상을 수상했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 그리고 동두천시 예술가 100명이 모여 다양한 예술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 작품들을 정운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7일 의정부 문화재단은 창립 20주년 기념 경기북부 예술작가 100인전 의양동 예술로 통하다 전시회를 성유했습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한국미술협회 의정부 지부가 주관해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예술가 100인 작품 100점이 전시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그 시민들을 위해서 예술인들이 더 좋은 작품으로서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 한국화, 서예, 문인화, 조각, 전통문화 등 전 장르가 전시돼 각 분야 작가들의 작품 발표의 장이 됨과 동시에 시민들은 수준 높은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봄을 가득 담은 박선율 작가의 개인전이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여수 다시봄 갤러리에서는 지난달 4월 5일부터 박선율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봄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장지에 채색된 먹향기를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낸 작품 10여 점이 오는 31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특히 고운 분체 물감을 얇게 여러 겹 겹쳐 섬세하게 채색한 신비롭고 독특한 여인의 이미지는 재질을 가늠하기 힘든 색채로 표현해 새롭고 산뜻합니다. 또 검은색 윤곽선으로 거침없이 그려낸 사실적인 거리 풍경은 박 작가의 출중한 필력의 퀄리티를 유감없이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 수묵 담채화에서 수묵 채색화로 이어지는 그림의 이제 기법들과 화풍들을 관람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시 관람 포인트는 입구에 있는 여인들 작품인데요. 이 여인들을 보시면서 그녀들이 20대, 30대, 40대로 연관되는 그 감정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신데요. 이제 집 밖을 나와서 조용히 한산한 이곳에서 이제
나누지 못했던 예술적 감성과 편안한 안식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박선율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전남 미술대전에서 다수 수상하고 현재는 여수 미협 청맥회 구성회원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화폭을 넓혀왔습니다. 섬세한 선과 선명한 색감으로 그윽하고 부드러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요즘처럼 정체된 마음을 다독여주는 힐링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년이 넘는 장시간 코로나19가 이어지며 모두 지친 상황이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만큼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자유로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